그리고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깨다시를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찌리박입니다. 어제 동해시 깨다시 실패가 너무 약올라갔고 청호동으로 다시 기어나왔습니다. 어제 실패 원인은 시간대였는데요. 밤에 도둑놈들처럼 돌아다니는 놈들인데 제가 너무 벌건 대낮에 호들갑을 떨었죠. 그래서 오늘은 도둑놈을 현장 체포하러 밤에 기어나왔습니다. 오늘 놈들을 잡아다가 호로록 아작아작 추룩추룩 먹방까지 달려볼랑 깨롱깨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온 세상이 시커멓죠. 아, 해가 짧아지긴 짧아졌습니다. 예, 벌써부터 여름이 그립네요. 깨다시를 바늘로만 잡는다는 게 거의 복불복이기 때문에 개그물로 잡는 거랑은 확연히 조가 차이가 나죠. 예, 못 잡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괜히 뻘짓거리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재수 없는 놈 한 마리만 걸려라. 형이 서울 구경 시켜줄게. 너무 무서운 말인가? 어? 뭐 있나? 조금 묵직한데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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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만. 아유, 읍장아. 어? 저게 뭐야? 아, 쫄복 새끼가 한 마리 물었어요. 아이, 그지 같은 쫄복 새끼. 네,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샤! 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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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아이샤! 뭐냐. 아, 가벼운데. 양태인가? 아이씨. 아, 미쳐버리겠네. 젠장할. 이게 뭐야, 씨. 아, 거지 같은 장어 새끼. 채비 다 망가뜨렸어요. 아, 아무래도 오늘 망한 거 같죠? 요거까지만 해보고. 처음 있던 포인트로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다시 잡으러 왔는데 아무래도 한 마리라도 잡아봐야겠죠? 여기서는 장어 새끼밖에 안 올라와요. 아, 여러분, 깨다시는 아니지만 개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박. 아, 지금 너울성 파도가 너무 세서 못 해먹었는데요. 아, 망했다, 씨. 어? 좀 전에 입질 있었는데? 개 입질 같았는데? 헛것을 봤나? 아닌데? 제발.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닌가? 아이, 젠장할, 씨. 오, 묵직한 게 뭐가 달려있긴 달려있어요? 개 같습니다, 개! 오, 제발! 으쌰! 제발! 한 마리만! 나와주십사와요! 오, 개 같아요, 개! 아, 뭐야! 어디 걸린 거야? 아이, 젠장아, 씨. 아, 헤트라에 걸렸어요. 아, 씨. 미치겠네. 아, 아까 진짜 개 같았는데. 아, 아까워 죽었어요. 아, 어떻게 잡은 건데, 씨. 아, 여러분들, 오늘도 삽질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꽝 치면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암튼 깨다시는 절대 바늘로만 잡을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깨다시를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미친 짓이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